너무 사랑해보려고 내가 너를 저 유치한 책에 적혀있더군. 이런 게 로망이라는 건가? 누구 왔었어? 아! 부회장님! 벌써 다 큰 기집애가 집에 남자를 들여! 아니 그냥 라면 먹고 가신 거야. 라면? 쫄면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고 라면! 여자가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이랬다는 거는 이 라면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거라고. 그렇게 심오한 뜻을 가졌다. 모태솔로인 영준과 미소와 달리 라면에 의미 부여를 하는 주변 사람들. 네 부회장님. 김비서 어디지? 출근 준비는 다 했나? 네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얼른 나오지. 네. 네?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이 정도면 미소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다 김비서. 이게 뭐예요? 아침 안 먹었으면 먹어도 좋아. 그 커피도 마셔도 좋아. 갑자기 다정다감해진 영준의 모습에 의아해하는 미소. 영준이는 왜 하필 입술이 터져서 이렇게 설레게 하는 걸까요? 미소를 다시 찾아온 성현. 별로 안 반기네. 안 반갑죠. 반가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저 그냥 가요? 네. 만나달라고 메일 보냈던 언제고요? 아 제가 설마 모르페우스 작가님이세요? 성현은 미소가 애타게 찾던 모르페우스 소설가였습니다. 그 여자랑 사귀기로 했대? 아니 아직. 아직? 연애 고자네. 말 다 했어? 그 이왕 맘먹은 거 빨리 하라고 전해줘. 유식의 조언을 듣고 고백을 계획하는 영준. 8시 어때? 네? 같이 와인 한잔하지. 할 말이 있어. 네 작가님. 영준의 데이트 신청에 새 옷까지 사입으며 준비를 한 미소는 성현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예요? 전 약속이 있어서. 제안서에 대해 답해주라고 보자가 한 건데. 잠깐만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진 않아요. 10분만 내주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영준은 미소가 성현을 만나러 간 것도 모른 채 미소를 기다립니다. 김비서, 미리 축하해. 혼자 고백 연습도 해보는 영준인데요. 같이 일하게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 감사합니다. 펼쳐보면 더 감사할 거예요. 내 사인도 해놨거든요. 부회장님, 부회장님 왜 이러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서야 말로 설명해보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분은 모르페우스 작가님이신 저희 아트센터에서 북콘서트를 해주겠다 확답을 주러 오신 거고요. 하지마. 네? 그냥 하지마.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김비서한테 모든 걸 다 이해시켜야 되나? 그냥 싫다면 싫은 거야. 오늘 하실 말씀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들어도 될까요? 그래,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었어. 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뻔했지만 성현의 등장이 서로에게 오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는 선을 지켜주세요. 솔직히 저 착각했어요. 진심이 아닌가 하고. 김미소. 다시는 저 흔들지 말아주세요. 영준에게 실망한 미소는 둘 사이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실 말씀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주세요. 부회장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한 일이라는 거.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싸운 지 하루 만에 영준의 사과로 화해하는 두 사람. 화해 후 야근을 함께 하는데요. 썸 중 야근이 가능하긴 할까요? 다시는 흔들지 말라 그랬지. 그게... 김비서 흔들고 싶어. 네. 김비서! 미소는 첫 키스의 로망을 어이없게 날려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부회장님, 하루 쉬겠습니다. 우리 공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는 소인형이야. 수고했어. 하지만 미소 머릿속에 계속 나타나는 영준. 아, 진짜 부회장! 나 불렀나? 여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친히 와주셨지. 우리 오늘 같이 놀까? 네? 나도 월쳤었거든. 김비서랑 같이 놀아주려고. 그렇게 시작한 둘의 데이트. 정말로 타시게요? 대박. 하체 부실. 생전 처음 타보는 버스에 하체 부실 소리까지 듣는 영준.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94년도 어린이 유괴 사건 말인데요. 94년도에 유명 그룹 회장님 아들이 유괴된 적이 있더라고요. 미소는 다음 날 자신의 어릴 적 유괴 사건에 대해 듣게 됩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장남 나이가 4학년이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절은 아니었어. 4학년 때.
9살이면 2학년입니다. 4학년 맞았어. 2년 월반 하는 바람. 미소는 영준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대입해보며 그 사건과 영준이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알아보게 된 건지 물어봐도 돼? 제가 하루 동안 어떤 빈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옆에 어떤 오빠가 있었는데 부회장님인 것 같아요. 혹시 이름은 못 들었어? 들었는데 기억이 잘... 미소는 케이블타이 트라우마, 발목의 상처를 생각하며 영준이 맞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내 서재에 책이 넘쳐서 말이야. 안 읽는 책들 좀 정리할까 하는데. 언제 시간 괜찮지? 오늘 밤 어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협조적이지? 회장님이 제게 힘이 돼주신 만큼 저도 뭐든 하려고요. 자신이 유괴당했던 그 순간에 옆에서 도와줬던 오빠가 영준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활짝 연 미소. 모르팽이 활동했던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리 모팽님 어릴 때 유괴당한 적이 있대요. 오빠가 미소으로 다시 올게. 오빠 이름 절대 안 잊어버릴게. 내 이름 이성. 맞아. 이성, 이성현이었어. 하지만 미소는 성현 또한 어렸을 적 유괴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혼란이 옵니다. 영준을 찾아가 그 사실에 대해 물어봅니다. 유괴당한 거 형이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날 그런 눈으로 본 건가?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영준은 자신이 아니라 형이라고 하지만 성현은 그때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때 유괴당한 충격 때문에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 있거든요. 그 녀석 어렸을 때부터 나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내 친구들을 금방 자기 편으로 만들더니 나중에 그 애들하고 편을 먹고 날 괴롭혔어요. 네? 형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 어린 게 건방지다고. 그래도 형이랑 같이 있어서 그놈이 더했어. 어느 날 영준이가 재개발지구에 날 데려갔어요. 음료수를 사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남겨놓고 떠났죠. 그 길로 영준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기다리다 일결에 당한 거예요. 영준이에게 들었던 학창시절 내용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성현. 하지만 유괴된 건 성현의 말이 맞으니 미소는 뭐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나 왜 이렇게 촌스러웠어? 영준의 서재를 정리하다 자신의 이력서를 발견하게 된 미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왜 나를 뽑은 거지? 내가 그때 왜 김비서를 채용했는지 궁금해? 네. 미소였으니까. 김미소였으니까. 이름이 뭡니까? 김미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까? 네, 회장님 아들이요. 영준은 미소를 기억하지만 미소는 영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해외 수행비서 채용권 말입니다. 총무부에 여직원 하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오늘부터 수행비서로 정식 출근하게 된 김미소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미소를 알고 있었던 영준은 자신의 비서로 미소를 데려오지만 알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김미소가 스펙이 가장 별로였거든. 그 사실을 미소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은 못 버틸 것 같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네요. 한편 미소는 성현과 기억을 되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때요? 뭐 기억나는 거라도. 예전에 나 뭐라고 불렀어요? 오빠라고. 그럼 다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나? 어렸을 적 기억 찾기를 넘어서 조금씩 사심을 드러내는 성현. 뺏기기 싫은 게 있어서. 뺏기면 안 되지. 김비서.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가서 김비서 잡아. 김비서하고 너 언제까지 썸만 탈 수 없잖아. 썸이라니? 니들이 무슨 사이인데? 뭐 썸 말고 대체할 단어가 있나? 영준은 성현과 미소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바래다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럴 수 없지. 내가 매너가 좀 좋거든. 그럼 매너 좋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바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전화할게 미소야.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현 오빠. 영준은 성현을 오빠라고 부르는 미소의 모습을 보고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집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가? 썸 타고 있는 남자 기분 상하게 할 만큼? 썸이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 썸. 우리 지금 썸 타는 사이 맞잖아. 아니 뭐... 김비서도 인정하지. 우리 지금 썸 타는 사이인 거. 근데 뭐 애타게 찾던 오빠, 알고 싶은 옛기억. 그게 썸남에 대한 예인가? 내친김에 고백까지 감행하는 영준. 그러니까 우리 썸 청산하고 연애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썸 타는 사이 아닌가? 맞아요, 썸 타는 사이. 근데 왜 연애는 안 한다는 거지? 질투와 승부욕에 사로잡혀서 몰아붙이듯이 내뱉는 말로 연애를 시작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별로예요, 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까이는 영준. 와, 소독차 진짜 오랜만이다. 매몰차게 영준을 차고 부서 MT를 온 미소.
양비서도 부속실 직원인데 부속실 워크숍에 참여해야죠.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나? 그러니까 양비서님 때문이라고. 양비서 때문이 아니라 김비서 때문에 왔어 나.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 뭔 줄 아나? 협동과 단결? 아니, 우리들의 썸 청산, 연애 시작이야. 네? 두고 봐, 김비서와 난 연인이 됐을 테니까. 영준은 썸을 청산하기 위해 MT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써. 둘은 비를 피해서 잠시 오두막에 앉아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아, 비가 언제 그치려나. 아! 김비서, 이제 괜찮아. 무서워할 거 없어. 이거 먹고 진정해. 여기 카라멜 먹고 울지 않기다. 유괴 당했을 때 옆에 있었던 오빠와 같은 행동을 하는 영준의 모습. 그 사건 이후로 거미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당했던 유괴 사건 말이. 난 김비서가 아픈 기억을 굳이 찾아내는 게 싫었을 뿐이야. 무서웠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오빠가 저를 지켜줬어요. 제가 살면서 받은 가장 큰 배려였고요. 그런 배려를 처음으로 해준 성현 오빠와의 만남을 너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받아들일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감당하지. 김비서의 모든 거 감당할 자신 있어 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키스할 뻔했을 때 저 왜 밀어내신 거예요? 눈을 감으면 가끔씩 귀신이 보여. 잘 자. 내 꿈 꿔도 좋다고 허락해주지. 허락 감사합니다. 오늘 밤 김비서 꿈에 난 올라가 볼까? MT로 인해 둘의 관계가 좀 더 진전이 된 것 같네요. 미소를 집으로 초대한 영준의 서투른 요리 솜씨마저도 귀엽네요. 모스키토. 오늘 예쁘군. 감사합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 피자도 좋아. 여기 뭐가 묻었는데. 이 말고. 같이 가자.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미실 거예요? 이쪽? 저쪽? 이영준 날 버리고 가 도대체 뭐 하는지.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게 분명해. 미소는 영준의 행동이 무언가 있는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뜨겁네.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다. 난 겨울이 좋거든. 겨울이요? 추위 많이 타시잖아. 아니, 나 추위 별로 안 타는데.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하셨는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추위 많이 타시죠?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자신의 기억과는 다른 성현에 대해 의심을 놓지 못하는 미소. 자나? 조금 전에 깼어요. 그렇군. 갑자기 불이 켜지길래. 이게 뭐예요? 열어봐. 내가 먹어버린 캐러멜에 대한 사과야. 그리고 보고 싶기도 했고.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지? 항상 자신의 곁에서 챙겨주는 영준의 마음이 고마운 미소. 생애 단 한 번뿐인 인연을 만나셨나요? 최근에요. 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해준 그 아이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요. 성현은 갑작스런 고백에 미소는 영준이 오해할까 해명을 하러 갑니다. 방금 들은 말들, 아까 본 상황 다 오해라고요. 설명 안 해도 돼. 내가 다 감당한다고 했잖아. 아니요, 설명할게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부회장님이 오해하고 우리가 멀어지는 거 두렵거든요, 전. 왜? 좋아하니까요. 저 부회장님 좋아해요. 눈을 감아도 너의 난 잠을 서 그 다음 걸음씩 줘. 미소의 고백, 그리고 영준의 트라우마 극복. 첫 키스까지 성공한 둘은 이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시청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